만물이 소생하는 계절, 봄의 한가운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.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날이죠. 2023년 현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? 앞선 나도 말 좀 합시다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식당이 있어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으면 결국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.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. 복지TV는 우리 사회 변화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